자, 이번 시간 333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다라고 하는데, 취득시효는요, 시간이 경과되는 효과로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취득시효라고도 하고 시효취득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시간이 경과됐다. 뭐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일 텐데 시간이 경과되니까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권리는 원시취득이에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원시취득이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가능해요. 동산도 가는데, 한데 핵심은 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점유기간이 20년 아니면 10년이고요. 동산은 10년 아니면 5년인데, 기간이 반으로 주는 이유는 선의무과실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도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 그러면 기간은 5년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 이걸 점유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동산은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민법 제245조 1항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합니다.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가 시작이 돼요. 그랬다가 20년이 됩니다. 20년이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년이 되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뭘 한다고요?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면 그때 소유자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면 소유자가 된다라고 할 때, 그럼 등기 청구할 때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됩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예, 채권적 청구권이 됐다라고 하는 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20년 딱 되자마자 등기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참 지나서 어떻게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때 등기 청구하려고 보는 거죠. 등기 청구하려고 보는데,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아닌 중간에 소유자가 한번 바뀌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사례별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도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기청구권 행사할 때는 어떤 요건 하에서 행사하느냐, 요거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사례입니다. 이 소유자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네 가지 사례, 점유자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사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먼저 한번 똑같은 거 그려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점유를 시작했는데 점유기간이 20년이 됐다. 그럼 20년이 되면 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등기청구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삐뚤어집니까? 등기청구권이 생깁니다. 등기청구권이 생겨서 이 상태가 등기청구권이 생겼는데 등기하지 않고 한참 지나서 지금 등기청구권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20년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자가 갑이었고 20년 경과 당시에도 갑이 소유자였고 그 사람이 지금도 등기 청구하는 시점에서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점유 개시할 때는 갑이었는데 20년 되기 직전에 A로 바뀌었고 A가 그래서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였고 지금도 A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20년 될 때도 뭐 소유자가 바뀌었든 어쨌든 갑으로 그냥 할게요. 갑으로 했고 등기 청구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지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소유자가 A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갑이 소유하고 있고 또 20년 경과 당시에도 갑이었는데 중간에 갑이 등기 청구 받고 난 다음에 제3자 A에게 양도한 경우, 이렇게 먼저 나눠서 보는 거고요. 점유자도 마찬가지죠. 점유자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을이 20년 지금도 을이 등기 청구하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요,
점유자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20년 되기 전에 여기서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B로 바뀌었고 그래서 B가 20년 경과단지 점유자였고 지금도 B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니면 세 번째 또 어떻게 되느냐.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20년 경과 당시에도 을이었는데 중간에 B에게 양도했고 그래서 B가 지금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 이거부터 보시죠. 제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요게, 요게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자, 20년 경과 당시 갑이었고 갑에게 등기청구권이 생겼는데 지금도 갑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등기청구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때는 등기청구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등기청구하되 등기청구권 행사하면서 혹시 역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20년 진행되는 동안에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나 여기서부터 따지나 20년 경과 당시 갑이고 그 자가 등기 이전해 줄 의무 있는 자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등기 청구하면서 역산도 가능하다. 역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20년만 입증하면 된다. 그럼 기산점을 이날로 해도 된다. 그 얘기는 등기청구의 기산점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기산점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20년 되기 직전에 소유자가 바뀌었고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는 A였다가 그 사람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등기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때 역산할 수 없습니다. 역산 안 되는 거고 기산점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산점 변경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A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진짜 20년 경과 당시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게 맞냐. 갑이 등기청구의 기산점이 이날인데 이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면 이게 20년이 돼서 내가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갑이 지금 속임수 쓰는 거 아닌가. 요게 관심을 주로 많이 갖기 때문에 최초의 기산점을 제대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산점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A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A다. 그러면 A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A한테는 등기 청구 못합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을이 갑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하고 A 사이의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갑에게 다시 복귀가 되면 그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등기청구권이 소멸한 것도 아니고 이때는 또 2차 취득 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차 취득 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2차 취득 시효의 문제는요. A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20년이 됐답니다. 그럼 그때 그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C든 D든 E가 됐든 관계없이 소유자가 몇 번이 바뀌어도 관계없이 새로이 2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취득 시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었고 20년 경과 당시에도 갑이었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할 때도 갑이었는데 갑이 등기 청구 받고 제3자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중매매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제2매수인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죠. 적극가담시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갑의 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능이 돼버린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소유자가 변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엔 점유자가 변경됐느냐 안 됐느냐. 먼저 한 번도 점유자가 변경된 적이 없다.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점유자가 변경이 됐다. 그럼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B였다. 그럼 여기 등기 청구권은 B가 취득한 거예요. 다만 을과 B 사이의 점유 승계를 입증하면 되는 거죠. 입증해서 직접 등기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경과 당시에는 을이 점유자였는데 이후에 B로 바뀌었다. 그럼 직접 등기 청구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B는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를 할수 있다. 뭐 여긴 좀 간단하죠. 자, 간단하고요. 이번에는 혹시 토지가 수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수용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수용도 취득시효 완성 전이냐 후냐 이거 따지지 말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수용이 됐을 때 문제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수용이 된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됐을 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수용이 됐는데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냐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냐 아니면 등기청구 전이냐 등기청구 후에 수용이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등기청구 전에 수용이 됐다 그러면 이건 아무 문제도 생길 게 없습니다. 등기청구 후에 즉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후에 수용이 됐다 그럼 수용 보상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을은 그 수용 보상금을 나에게 토지 대신 주시오라고 해서 대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용이 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사용이익, 뭐 지료 같은 거줄 필요 없습니다. 갑에게 돌려줄 필요 없고 갑도 등기 청구 받기 전까지는 여기서 생기는 이익은 소유자로서 모두 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익도 다 갑에게 귀속이 되지 을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익은 다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여기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죠. 갑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지었대요. 그리고 등기 청구가 있었다. 라고 하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이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점유취득시효예요. 그래서 그 일반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우리 판례가 뭐 거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요, 판례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자기 소유 부동산 취득시효 가능하다. 그다음에 나에 있는 판례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공유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유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 저기 지금 적어놨죠. 소유의 의사로. 그다음에 소유의 의사 및 평온 공유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20년간 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20년간 점유 승계도 다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점유 승계 전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나오죠. 취득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돼도 이를 이유로 등기해야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지만 그 등기는 형식상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시 취득이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차곡차곡해서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라고 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조금 내용이 다르죠. 지금 우리 점유취득시효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여기 설명드리면서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 가지고 한번더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되돌려 보셔야 됩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245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있다는 거죠. 즉,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는데 등기한 자가 목적물을 점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가 개시가 되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선의로서 과실 없이 개시가 됐대요. 그런 상태에서 10년이 지났단 얘기예요.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항상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된다. 항상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게몇 가지가 있는데 이때 여기서 선임 무과실이라고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점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기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등기는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 등기. 그러니까 무효 등기든 유효 등기든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전제는 무효 등기를 전제를 하는데요. 무효 등기. 갑이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를 취득받았대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A가 을한테 맡겨놓은 땅을 을이 갑에게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하고서 무권리자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답니다. 그럼 을의 등기도 무효고 갑의 등기도 무효잖아요.
이 무효등기를 기초로 해도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매수했을 테고, 평온하고 공연한 게 A가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 주장하는 자도 없었고, 점유개시가 선의 무과실로 됐다, 그런 상태에서 10년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이미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소유자가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봐야 될건 이제 무효등기라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점유의 승계도 등기의 승계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 A가, B가, C가 각각 등기를 승계받았다, 그래서 갑 A, B, C의 등기 기간을 합산하니까 10년이 되더라, 이것도 다 인정을 하는데요. 물론 점유도 그 승계가 인정이 됩니다. 갑으로부터 점유를 시작해서 그냥 여기는 C가 바로 점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점유 승계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같이 해서 10년 동안 점유와 등기를 같이 필요는 없고요. 점유 승계, 등기 승계 합산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같이 해서 10년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유권은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차이는 이쪽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공유 지분도 가능하고요. 공유 지분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무효 등기라도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일부에는 독립된 등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에는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무효 등기 중에서 이중 보존 등기 있잖아요.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는 등기부 취득 시효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다라고 한다면 유효인 등기가 하나 다른 데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유효인 등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 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런 정도고, 동사는 그냥 취득 시효 제도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 취득 시효,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면서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의 자주 점유, 선이 무과실에 들어가니까 10년짜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무과실만 입증해줘, 추정이 안 된다, 무과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기 내용을 신뢰한 경우에만 무과실이 추정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등기, 10년간 등기 및 점유, 이때 이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그런데 일부동산 일용지주의라고 하는데,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이에요.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 원칙에 반한 무효인 등기, 즉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민법상, 민법에 있는 일물 일권주의가 등기법상에 가면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각각 10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세 번째 줄 판례는 뒷부분에 등기의 승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등기기간 반드시 10년간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전 명의자의 등기기간까지 합산할 수도 있고요. 상속인의 등기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 그래서 등기와 점유가 때를 같이 해서 10년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책엔 좀 빠져 있는 거예요. 등기와 점유가 때를 같이 해서 10년일 필요는 없다, 점유 승계도 인정하고 등기 승계도 인정한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거기서 끝났죠. 끝났는데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고, 동산도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는데 선이 무과실이 없으면 10년이고, 선이 무과실이 있으면 5년이다라고 하는 내용, 간단한 내용이고요. 소유권 이외의 재산의 취득 시효에도 준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소유권 이외의 재산, 아까 소지 지분,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자르고 세모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취득 시효의 효과입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을 하긴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전 등기 형식을 거친다라고 하더라도 원시 취득이다. 그다음에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 뭐 판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 판례보다는 여기 있는 내용 제가 설명드린 거 1, 2, 3, 4로 해서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이렇게 보면 다 암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거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에 소급표가 있다죠. 소급표,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그래요, 이때부터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료나 기타 사용이익 생기면 이건 다 누구 거고, 취득시효 완성자 거고, 다만 등기 청구할 때까지도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을 다 행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생긴 이익은 다 갑소유가 된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밝게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답니다. 이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자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고요. 오른쪽에 취득시효 중단 정지 제도도 있다만 아시면 되고요. 시효유익 포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거기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뭐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과는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첨부가 나와요. 첨부. 예,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첨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첨부의 부합이 뭐냐? 부합은 붙었다예요. 부합은 부동산에 부동산이 붙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부동산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동산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동산에 동산이 또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주된 동산에 또는 주된 부동산이 어떤 거냐. 부동산은 주종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여기까지도 주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동산도 주종이 구분이 가능하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동산은 주된 동산, 종된 동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종을 구분할 수 없을 때요. 주종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부동산에 동산이 붙었다라고 할 때는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눕니다. 부동산에 부동산이 붙었다. 그럼 주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적물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에 동산이 붙었다. 그럼 부동산의 소유자가 무조건 목적물 취득하는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도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하지만 주종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라고 하는 거하고 더 중요한 건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이 토지가 건물이 토지에 부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합 정도만 보시고요. 거기 설명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 예, 뭐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고 효과입니다. 효과 다음 페이지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그 다음에 부합하는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고 동산 간의 부합이죠. 동산이 부합해서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합성물의 소유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있어요. 그러나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의 소유권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혼화 가공이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있죠.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야말로 소유자는 그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저 예,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소유자는 자기 물건 갖고 있는 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있으면 유치권자가 목적물 유치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물건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한 자동차 소유 카센터 사장님이 그 자동차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와서 내 차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카센터 사장님이 수리비 줄 때까지 못 돌려줘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자예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물권적 청구권에서 본 거예요. 현재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음 그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법조문 보시면 알겠지만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도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렇고는 없습니다.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침일선 선배 공사이나 이게 필요했는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을 침해하면 무조건 불법행위가 되니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물론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손해가 없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요구할 수 있다. 이때도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다만 이때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거예요. 상대방 부담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판례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비용은 누가 부담해라? 네가 부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비용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비용으로 제거해라. 네가 네 비용으로 예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용으로 제거해라 그런데 제거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고 네 비용으로 예방해라 그런데 예방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다. 그럼 담보 제공한 손해 담보물로 그냥 가져가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해야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자 내가 대신 제거해주고 내가 대신 예방해줄 테니까 나한테 비용 내놔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관계가 나오죠. 이 공동소유관계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